뭔가 푸짐하게 먹어야 잘 먹었다 생각이 들잖아요. 네. 그런데 그건 먹을 것이 귀했던 50년 전 얘기예요. 아.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개념 그렇게 기억하신 분들은 옛날 분이시라고 생각하시죠. 옛날 사람. 라떼. 맞아요, 라떼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, 못 먹어서 병 걸리는 분들은 거의라기보다도 맞아요. 없으실 없죠. 것 같아요. 예. 네,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. 근데 분명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,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. 잘못한 것 같긴 해요. 잘못한 네. 것 같긴 네. 한데 모르겠죠? 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차려 먹을 거. 그냥 평소에 먹는 거 찍어서 보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, 큰일 났네. 아, 그럼 지킬 선생님 누구 거부터 볼까요? 네 분 거를 봤는데요. 네. 공통적으로는 별로예요. 별로예요. 별로. 아, 다. 아, 그래요? 낫 별로예요. 좋지 않아요. 네, 공통적으로는 아, 예상했던 대로다. 라고 아. 저는 은근 흐뭇했어요. 그래서 네 분 중에 네. 가장 칭찬받을 분이 한 분 있었어요. 있어요, 그래도. 네, 네. 이분 겁니다. 아니, 외식. 예. 채소가 너무 많네. 아침부터 외식하세요? 야채. 어디 할머니 집에 가서. 아, 예. 오, 이거는. 오. 이거는 잘 드시는 거 아닌가요? 일단은 사진이 굉장히 이쁘네요. 네, 네, 네. 좀 쑥스러운데 네. 제 겁니다. 아, 진짜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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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특히 매 끼니마다 어떻든 단백질을 챙겨 드셨어요. 아침에 아마 우유에다가 바나나 쉐이크 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셨고 또 뭐 채소들도 또 과일도 팍 채려 드셨어요. 점심 때도 보면 파닌이라든지 색깔이 여러 가지 있듯이 식품들이 골고루 있고 단백질들이 이제 거기 보이죠, 식품들이. 예. 아시고 드신 거예요?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느꼈어요. 네. 네. 저녁에도 저희 순두부 네. 찌개 맞죠? 예, 네, 드시고. 청국장이랑. 네, 청국장이랑 또 거기에 뒤에 보면 채소들. 네. 네 이렇게 잘 갖춰 드셨는데 아주 훌륭하세요. 엄지척입니다. 아, 정말 지켜봤다님이 칭찬 많이 해주셨잖아요. 네. 자, 이제는 훈수 들어가십니다. 해야죠. 네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아쉬운 점은. 네. 보통 저녁에 굉장히 집중돼서 식사량이 좀 많으시고 짜고 그래서 저녁에 저거 드시고 바로 주무신다 그러시면 조금 소화가 어렵거나 그래서 저녁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. 오히려 점심과 저녁을 바꿔도 괜찮습니다. 자, 다음에는 두구두구두구 최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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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왜 누군지 알 것 같지? 최악만 면하자. 야, 최악. 나 너무 알 것 같은데. 최악만 면하자. 최악? 식단부터 공개할게요. 아침은 안 드셨구나. 이야. 나는 아닌데, 이거 나는 아니야. 진짜 맛있겠다. 나도 아닌데. 분식 있잖아요. 라면이랑 김밥 점심에 드셨고, 저녁에 삼겹살 드셨고. 삼겹살 먹고. 맛있겠다. 네. 손 들어보세요. 야. 자수하세요. 야, 이틀 난 아니야. 아니, 다 아니라고. 왜 저를 찾았어? 연속 명은 아니죠. 아니요, 저 아니요. 아니, 자수하세요, 자수. 아니면 태주씨예요? 하늘 보는 분이에요, 하늘 보는 분. 맞대요. 태주씨는 운동도 하셨고 몸 건강 생각해서 엄청 잘 드실 것 같은데 감정이네요. 아니 태주야, 너 진짜 나보다 더 심해 지금. 아니 그래도 또 우리 태주씨가 전국을 도는 또 스케줄이 많으니까 이 잘 먹어야 되는데 간편하게 또 먹나 봐요. 약간 호로록 호로록이네요 이거. 맞아요. 다 뭔가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것들이더라고요. 우선 태주씨 식단을 좀 살펴볼까요? 네. 영양적 밸런스가 전혀 안 맞으세요. 면이 많다. 네. 면이 많다. 맞아요. 면을 맞아요. 밀가루. 네, 밀가루. 그 밀가루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? 영양소로서. 밀가루에 탄수화물. 네, 맞아요. 네.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좀 간 건강에 네. 좀 안 좋으시기 진짜. 때문에 특히 식단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. 네,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보다도 네. 영양이에요. 그렇지.
그 가수로 하기 전에 운동 식단은 사실 이렇지는 않았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네, 이게 스케줄이랑 변동되다 보니까 이게 예.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먹어야 될 때가 많으니까. 맞아요. 또 급하게 빨리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좀 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단백질입니다. 단백질. 네, 그래서 단백질 식품을 누구보다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돼요. 누구보다도.